네, 이번에는 물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표현은 매우 간단해서,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 이제 스케치업, 기본, 예, 물 표현, 워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혀준 건데, 렌더링 시에는 뭐 그렇게, 예, 썩 마음에 들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이제 물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제 지금 환경맵 설정해 줬고요. 환경맵 설정을 해 줬고요. 그래서 물에 반사되는 느낌들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환경맵을 설정했습니다. 네, 돔라이트죠. 네, 돔라이트에다가 네, 네트라이트 들어가셔서 맵의 텍스처, 텍스 비트맵 HDRI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W 매핑에서 Environment 구 형태로 매핑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Intensity 값 이렇게 해줬고 Subdivs 값도 샘플링 숫자가 36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아무튼 뭐 기본적인 세팅들이고요. 당연히 옵션에서는 네, GI라고 체크 꺼주시고 렌더 퀄리티 조금 올리시려면 네, 앰비언트 오클루전 체크 그다음에 서브디비스 값 네. 이렇게 아무튼 뭐한1.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 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렌더 테스트이기 때문에 재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집어넣진 않았어요. 자, 이대로 물 표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Paint Tool 그 Material 창을 열고요. 스포이드로 물을 찍어 보면 Unused를 해서 안 쓰는 건 일단 다 지워놓고 보면 이제 이게 물인데. 네, 물 선택하고 VLA 머티리얼 창 열면 네, 똑같이 물이 선택되죠. 첫 번째로 네, 워터에다가 유리를 먼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리플렉션 한번 해주시고 네, 마지막엔 리플렉션 한번 해주시고 자, 유리가 됐는데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디퓨즈의 트랜스페런시 값을 네, 흰색으로 뭐 그냥 최대한 흰색으로 만드셔도 돼요. 이제 완벽하게 투명하게 되겠죠. 완벽하게 투명하기 때문에 재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재질은 네, 해제를 하셔서 안 써도 돼요. 뭐 컬러도 네, 흰색으로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오퍼시티를 조절하셔도 되고 트랜스페어런시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요. 네. 네, 오퍼시티. 이 오퍼시티 값이, 네, 결국 디퓨즈의 트랜스페어런시랑 같은 값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예, 물결의 느낌, 물결의 표면의 느낌을 범프 재질로 해주시고, 범프에다가 이제 비트맵을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비트맵에서, 노이즈를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네, 노이즈. 사실 뭐 노이즈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노이즈로 집어넣으셔도 되고. 노이즈 이제 사이즈가 주고 이제 조절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워터가 따로 있어요. 워터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워터로 넣으세요. 워터. 프리뷰를 눌러보면 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예, 뭐, 이거 위에 있는 것보다는, 요거 보시면, 리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로 하면, 프리뷰 눌러보면, 네,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갔죠. 또 V로 하면은, 요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한총네 장이 들어간 거죠. 1.5 할까요? 1.5.
깨어 일. 로테이션은 뭐한 30도 정도 틀어줄까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고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예, 오케이를 예, 물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바람, 뭐 바람의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있고 재밌어요. 이거 뭐 체크하는 거에 따라 좀씩 바뀔 거고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어쨌든 뭐 펌프를 넣으면 이렇게 약간 찌글찌글한 느낌이 생겼죠.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5하고 에타 쳐보겠습니다. 네, 5배 강한 강도로 네, 표면이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되냐면 네, 워터라는 텍스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네, 다시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대로 네,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물결이. 네, 이렇게 봤는데 물결의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나긴 하는데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브의 느낌이 너무 큰것 같아서 수치를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트리얼에 가서 리피트를 네. 10번 또 10번 오케이 해주시고 다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분 렌더로 하죠. 네,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조금 물 표현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약간 표면이 물결 치듯이 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부분 렌더 이만큼 렌더를 걸었는데 물결 표현이 뭐 적절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한번 정도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 머트리얼에서 텍스처를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한번 다시 워터에서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했다. 여기서 이제 얘로 적용이 됐다. 그리고 이 머트리얼, 유리 머트리얼에 똑같은 리플렉션, 그 다음에 트랙션 줍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레시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이제 네, 프리뷰 체크해보면 이제 유리처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범프에 가셔서 똑같은 세팅, 네, 비트맵을 선택을 하시고, 아이고, 비트맵이 아니죠. 워터를 선택하시고 프리뷰 눌러서 보면 네, 자,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제 범프에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변형이 되겠죠? 그쵸? 아까처럼 2로 좀더 강하게 범프를 주시고. 자, 리피트 1인 상태에서 그대로 렌더를 해볼게요. 아까는 20이었는데 지금은 1이에요. 자, 1인데, 예, 나오죠. 아까는 분명히 리피트가 1인 상태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리피트가 1인 상태에서 나온다. 뭔가 이상하죠. 매핑의 크기가. 들쭉날쭉. 이유는 하나입니다. 얘에서, 에디트에서 보면, 텍스처가 지금, 매핑이 되어 있는 텍스처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2438이라는 이 사이즈. 예, 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질이나 다른 데서 할때 조금 배우시면, 한번더뭐좀 다뤄볼 만한 부분인데, 이 매핑의 사이즈, 이게, 예, 아까 그 웨이브의 사이즈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죽 재질을 입힐 때, 예, 재질의 색깔만 들어가고, 범프 재질의 그 가죽의 그 우들들한 텍스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표현이 잘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핑의 사이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정해졌기 때문에, 이 매핑의 사이즈와 머트리얼에서 보이는 범프의 이 이미지를 예, 여기 있는 그 디퓨즈 네, 여기서 디퓨 네, 요 사이즈가 이 디퓨즈에 들어가는 매핑의 사이즈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비트맵이나 어떤 매핑들에 관련된 이런 맵의 사이즈들은 이걸 기준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물결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 매핑을 아예 텍스처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체크를 해버리면 사용하지 않는다 체크를 해버리면 렌더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네 유리처럼 네그 물결 느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때는 네또 다시 네, 맵에 들어가가지고 이 리피트를 반복해 주셔야만이 네 제대로 된 네, 매핑이 예, 나오는 거죠. 어쨌든 두 개가 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왜뭐 설명대로 따라 했는데 되지도 않고 뭐 이럴 때가 있는 거는 하여튼 요런 예, 관계 리피트나 뭐 이런 관계들을 예,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물 표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